안녕하십니까. 배우 김학철입니다. 오늘은 표고버섯찌개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자, 표고버섯을 너무 좋아해서 찌개로 만들어 봤습니다. 총각김치, 도토리묵, 이 향이 압도적입니다. 표고버섯의 향이. 팽이버섯.
와. 표고버섯 레시피. 표고버섯찌개는 표고버섯과 팽이버섯, 마늘즙, 두부, 약간의 미원, 네, 끝입니다. 그리고 된장을 미리 2스푼 풀어가지고 팔팔 끓인 다음에 근대를 넣고 아까 소개한 재료들을 때려 박으면 표고버섯찌개 끝. 자, 오늘은 여기까지. 대한민국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표고버섯찌개 파이팅. 좋아요와 구독 빵빵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